바닷물 따뜻해지면 겨우내 튼실하게 몸집을 키운 바다의 배물이 어부들을 불러들입니다. 바다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만남. 10kg짜리 건박사! 짜릿한 이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보령바다에는 어부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대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이 주는 다채로움을 지닌 서해포옥으로 떠납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 북부 바닷길의 중심지 오천항입니다. 천수만 깊숙이 자리한 오천항은 충남의 연우포구와는 달리 제법 수심이 깊어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에 온 느낌을 줍니다. 우리나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키조개 산지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30년 동안 키조개를 잡아온 임정수 씨. 보령 키조개는 100% 잠수로만 채취합니다. 바다 깊숙한 펄에 묻혀있기 때문이지요. 바닷속은 한계절 느리다 보니 든든히 챙겨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쯤 그만 입나? 30년도 내가 집었네. 키조개가 그와 가족들의 삶을 지탱해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수심 35m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물속에서 시간 보고 수심 보고 깊숙이. 특별한 장비도 없습니다. 임정수 씨의 잠수를 돕는 것은 30kg에 육박하는 납덩이들 뿐이지요. 장비는 처음 시작할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35m 아래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남짓. 산소 호스와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임정수 씨의 잠수는 계속됩니다. 임정수 씨가 키조개를 찾아다니는 동안 배 위에서는 그의 위치 찾는 데 집중합니다. 드넓은 바다에 그의 흔적이라고는 이 공기방울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긴장이 좀. 가족보다 더 애가 타시겠네. 많이 없네.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가족들은 안 보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경이 있어요. 산소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주변에 다른 배는 없는지 확인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일단 펌프 소리, 엔진 소리 참 민감하죠. 엔진이 이상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펌프가 이상이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소리 자체에 민감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망 교환한다는 소리예요. 보통 30분에 한 번씩 그물망을 바꿔줍니다. 곧이어 보령바다가 키운 키조개가 올라옵니다. 좋게 30cm 이상은 돼 보입니다. 최소 6년에서 10년간 보령바다에서 자란 최상품 키조개입니다. 이게 최고.
보령바다는 모래와 개펄이 적당히 섞여 있어 키조개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지요. 개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임정수 씨가 작업한 키조개입니다. 물량 제한이 2,000입니다. 물량 제한이 있어요? 네. 물량 제한은 왜 생긴 건가요? 조개가 없어서요. 이렇게 많은데요? 아유, 여기만 많지 바닷속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물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임정수 씨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친 몰살을 헤치며 하는 수중의 5시간 작업은 육지에서 20시간 작업과 맞먹습니다. 물속에 잘 어려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또 올라오면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주 못 올라와요. 깊어져. 일을 좀 더 할 욕심에. 예전만 못한 바다 속 사정에 잠수 시간은 점점 길어져 갑니다. 내 직장이에요, 직장. 세계에서 제일 큰 직장. 멋지네요. 내 매달짜리 배잖아요. 출퇴근 작아요. 20억짜리 갖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좀 나와라. 납덩이를 지고 바다에 들어갈 때보다 물 밖에서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30년 잠수부 인생의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일까요? 두툼하게 썬 키조개 관자로 간단한 요깃거리를 만듭니다. 배 위에서 이만한 보양식도 없지요. 제 아무리 힘들고 위험해도 바다는 노력한 만큼 돌려준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아직 바다에 있습니다. 선박의 노란색은 키조개 배의 상징입니다. 갓 건져 올린 싱싱한 키조개는 배 위에서 바로 몸값이 정해집니다. 하루 7만 리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됩니다. 포구를 떠난 키조개는 어디로 갈까요?